저는 좀 되게 건강한 편이에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네, 건강한 편인데, 어릴 때는 그 일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에 되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잠이 굉장히 없어졌는지,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잠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잠을 안 자고도 어떻게 잘 견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일어나는 시간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똑같거든요. 예. 몇 그래서 시세요? 일어나는 시간은 6시. 6시. 네, 아니면 뭐 이게 저기 썸머타임이 있을 때는 7시 뭐 이렇게 항상 규칙적인데요. 시계 잠영정을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예. 없어요. 저 아침 방송할 때좀 깨워주세요. 좀 눈이 와가지고 내일 생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이제 감정의 기복이 잠을 못 자서 뭐 그렇다고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그 감정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우울증?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우울증 어떻게 줄여야 되나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밖에 나가 있다가 집 안으로 실내로 들어왔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몸을 녹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마시잖아요. 그때 문학적인 표현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녹는다. 네, 녹는다 혹은 마음이 훈훈해진다, 따뜻해진다. 그래서 따뜻한 물의 효과, 우리가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때요? 노곤노곤해지죠. 예, 몸이 이렇게 쫙 풀리면서 마음도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반신욕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평소에 따뜻한 물을 마셔도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짜증이 난다. 그리고 우울감이 좀 평소보다 많다. 그때 체크해야 될 상황.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확인하시라고 하는 건데 내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가. 최근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낸다면 전날 잠을 충분히 잤는가 확인해 보라.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예, 저도 잠을 좀 평소보다 못 자면 짜증을 많이 내요. 집에서 저도 잠못잔날 짜증을 많이 낸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바로 우리가 수면 부족은 우리의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따뜻한 물은 도대체 몇 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입천장 되지 않을 정도인데 너무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식도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 이렇게 딱 꺼냈을 때 바로 마시면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이 데이잖아요. 근데 좀 기다렸다가 훅 마셔도 되는 따뜻한 정도 있죠. 그 정도를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